기본적으로 중국의 편의점 문화가 발달되어 있진 않아. 아. 젊은 사람층만 사용하는, 그러니까 쌍반주라 그러거든.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쌍반주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아침에 먹을 때나 이제 아침에 우리나라처럼 삼각김 먹어 먹고 이렇게 가듯이 어, 빵 사가고 이러듯이. 네, 그런 층이 엄청 막 두텁고 무조건 대부분 이렇고 이게 아니야. 아 그래? 일부 사람들, 정말 일부 사람들이 이러는데, 대부분 이런 문화가 일본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일본에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들어왔지. 아 편의점은? 편의점 체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대부분 러선이랑 세븐일레븐. 러선은 여기 중국 일본 거야? 일본 거야 저것도? 어. 아 중국 편의점이 있긴 있어. 있긴 뭐, 있는데 하우드라든지 그디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농공장에서 만드는 농공장이 뭐야? 농공장 차우스라고 해서 우리나라 농협 같은 아... 그런 데에서 파생되는 조그만 편의점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나오는 제품들이 막 작고 이런 느낌 아니야. 우리나라나 일본 편의점처럼 그런 게 아니고 막 삼각김밥도 막 10개 들어가고 이런 느낌하고. 그래서 사실 편의점이라 보기 어려운 형태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GS 슈퍼마켓 이런 느낌인 거지. 가면 막 대형량 있고. 그리고 우리는 거의 골목마다 하나씩 있잖아. 심지어 막 골목마다 두 개씩 있는. 몇 개씩 있지. 중국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야. 그래, 너네 집 밑에 들어가는데 편의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나 편의점 가려고 나왔는데 없어서 그냥 동네 마트 갔어. 그러니까 여긴 동네 마트가 좀 많아. 그렇지. 슈퍼지 동네 구멍가게 슈퍼. 대신에 이제 이런 저런 것도 다 팔잖아. 있을 거 다 있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편의점이 리테일이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지잖아. 그렇지. 사람들이 약간 거부감이 좀 들지. 어떻게 보면. 가격대가 올라가니까. 그렇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슈퍼마켓 중에서도 야간 늦게까지 하는 데가 많아서. 그렇지. 더 굳이 편의점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 미리 사서 집에 가면 되거나 아니면 배달을 시키면 되는데. 뭐 어제도 보니까 한 새벽 1시쯤 되니까 열려있대? 슈퍼마켓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우리는 마트들은 거의 뭐 10시, 9시면 닫으니까 편의점을 계속 가는 건데 갈 이유가 없지 여기는. 그렇지.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출퇴근 혹은 이제 24시간의 편의점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 더 이상은. 여기는 동네 슈퍼마켓도 QR 결제를 하잖아. 아니 전부 QR이야. 거지들도 QR을 받는 시대인데. 아니 구걸도 QR로 하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봐봐요. 우리 기차역 가면 많을 거야. QR 거지? QR 거지. 정말 많아. 정말 많아. 정말 많아. 일단 라선 한번 가봅시다. 물론 이제 여기는 그냥 우리 동네 외곽에 있는 그런 편의점이라서 막 다양하고 막 이런 건 아니야. 조그맣게 있는. 대부분 이제 중국에 있는 편의점들은 거의 일본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일본이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품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현지화를 시킨 거지. 이런 느낌이라. 그래서 중국만의 특별한 뭐가 있다는 색깔은 좀 덜하게. 약간 일본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막 엄청 중국만의 엄청 강력한 그런 중국에만 있다 이런 건 없어. 그런 건 아니고. 로선인데 뭐 빵. 그냥 빵이야. 굳이 따지면 약간 일본식인 빵들이 많지. 이런 거. 이거. 나 이거 먹어. 고로케도 그렇고. 이거 고로케 아님. 필요없음. 고기 다지 고기 가루. 형 한번 먹어보지 않았나? 닭가슴살 있긴 하네 여기는. 12원이면은 2,400원? 그럼 한국이랑 가격 거의 다르지 않은데? 비싸지 사실. 그래서 차슈가 있어? 일본 편의점이다 보니까 확실히 일본 느낌이 강하네. 여기도 약간 일본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많네. 일단 이건 맛있어. 이건 일본 거라서 거의. 이건 나 좋아해서. 이거는 왕자이 중국 거. 이게 일본의 편의점 푸딩 왕자이. 이거 섞은 어떤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지. 그치. 뭐 먹을래? 뭐 기본 이거 하지. 기본 이거? 응. 우리나라 청정원 같은 거. 그니까 이런 식이 신기하다. 모찌가 여기 있어? 모찌. 일본 편의점이다 보니까 중국만의 특색이 있는 편의점의 느낌은 아니긴 하네. 그렇지. 차라리 그러려면 슈퍼마켓을 가는 게 낫나? 그렇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 중국 거. 사실 이게 가장 클래식. 좀 비싼 브랜드. 프리미엄. 좀 프리미엄 이런 거지. 중국의 태양초 고추장 라오카무. 이거 밥 비벼 먹어도 맛있더라. 그리고 이런 거 간식거리? 중국에서 먹는 것들인가? 응. 엄청 달아. 시고 여긴 안주. 이런 거는 중국 스타일에 많이 꼈네. 나머지는 다 비슷하고 카운터가 가장 특색 있다 생각해. 나 어묵류. 아 여기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잘 나가지 중국에서.
아침에 바우저의 이거는 꽌똥주라고 해서 일본식 꼬치들 이렇게 중국인들이 아침에 많이 먹어? 어 많이 먹지. 나도 많이 먹어. 간식으로도 많이 먹어. 그리고 그냥 꼬치들 그런 또 좀 다 다양하다 사실. 그러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 찌바라이프 이거 맛있어. 콘돔도 뭐 다 일본 거. 일본 게 좀 많네. 여기도 QR 당연하지. 여기는 무조건 QR. 그리고 대표준다. 셀프가 아니다. 담배. 담배는 뭐 그냥 다양하게 있네. 한국이랑 비슷한데 이거. 내가 여기 중국 살면서 자주 먹었던 것들 위주로 사왔는데. 나는 정말 이 치킨 가스를 정말 좋아했어. 디파이. 막 바삭한 느낌은 아닌데 되게 부드러워. 괜찮지? 천 원. 오. 야 여기도 향신료 맛이 나. 확실히 중국어 맛. 중국 향신료 향이 있대. 나는 너무 먹어. 별로? 너무 짜. 진짜 너무 짜. 근데 내가 그렇다고 뭘 또 아니래. 맞아. 이건 완전 일본식이다. 케첩밥에. 그래. 뭐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네. 너무 맛있다 이건. 안에 고기가 들어있는 게 있는데 고기가 안 들어있네 이건. 치즈네 치즈. 치즈로 바뀌었네 고기가. 이거는 그냥 무조건 맛있는 맛. 오므라이스 맛. 이제 이걸 롱송이라고 그래. 이제 이 고기를 가루내는 느낌? 약간 찢어놓는 거? 다진육은 아닌데 또 가공육이야? 뭐 어쨌든. 냄새. 막 특별한 냄새는 아니네. 난 중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빵. 고기를 찢어놨네. 어, 이거 맛있다. 맛있어. 근데 특이하다, 이거. 형, 이거 처음 먹어봐? 아니, 근데 이거 맛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익숙할 거야. 그런 처음 먹어보는 맛은 아니고. 아, 이거랑 똑같은 맛이 있는데. 왠지 떠오르지 않아. 한국 편의점은 라면이 정말 맛있죠. 여기는 라면은 그런 느낌이 아니야. 먹긴 먹는데, 무조건 먹는 그런 느낌. 우리나라 그 크라운 쌀과자. 여기 거야. 예? 여기한테 그 라이센스 받은 거. 아, 그래? 그 과자를 중에서 가져온 거야. 라이센스를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제조 공장? 어, 제조 공장. 야, 사실 우유 맛이 처음 먹어봐서. 국물이 원래 이렇게 많나? 시럽일걸? 시럽인가? 원래 이렇게 딱 뒤집으면 시럽처럼 쫙 나와요. 아, 막 단 느낌은 아니야. 그냥 식감 약간 두부 같은 느낌이랄까? 좀 밍밍한 맛. 그게? 야, 사실 원래 저 어묵도 먹어야 되거든? 일본 어묵? 저게 좀 아쉽네. 어묵 다 팔려가지고. 지금 다 팔린 거지? 지금 너무 늦게 와서 그래? 그래서 원래 저거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패밀마트는 있기를 바라면서. 요것도 좀 특이하다. 뭐? 우리나라 편의점 같은 데는 딱 나가면은 뭐 안녕하세요라든가 이렇게 인사를 거의 꼭 하잖아. 안 하면은 아, 교육이 조금 안 돼 있거나 아, 그치. 야간이니까 대충 뽑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여기는 인사를 안 하는 게 대부분이야. 안 하지. 그게 그래. 맞지. 그러니까 이 서비스업 자체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솔직히 세계급이고 정말 탑이고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에서 중국은 아니야. 근데 그 서비스업을 올린 업체가 하이디라우야. 평균을 올려놨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그 하이디라우의 그런 벤치마킹 하고 많이 배우고 정말 많이 배워 중국 자국에서. 난 사실 이런 거에 익숙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겠다. 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 인사를 이렇게 잘해준다. 어. 거기서부터 일단 좀 반해. 아 아니 난 방금 편의점 나오면서 근데 그냥 핸드폰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가 약간 좀 더 안 외곽이긴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어. 아. 전바점이 좀 심해. 에. 근데 그래도 이게 이상한 건 아니야? 이건 이상한 거 아니야. 전혀. 어우, 나는 어, 씨발 너 인사 안 해.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 중국 사람들. 우리도 근데 왜 씨발 인사 이렇게 안 해? 어? 근데 약간 아, 나이 많으신 분들. 약간 싸우죠 없네. 어,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어르신들이. 근데 이제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고.
이제 패밀마트 한국 예전에 10년 전에 있었지. 이제 시유마 시유로 바뀌었잖아. 대부분 다 시유로 바뀌었고 쥬엔지아 쥬엔지아 그래서 약간 그런 밈이 있어. 쥬엔지아가 친근하고 내 집 같다 해서 중국어 옛날에 이제 패밀마트 한창 막 점포 늘려갈 때 이제 이런 밈이 있어. 쥬엔지아就是我家. 그러니까 쥬엔지아는 나의 집이다. 이게 약간 얘네 국어거든. 아, 시그니처. 아, 아. 근데 뒤에가 달라. 똥시 쇠비엔. 어? 물건 아무렇게나 다 가져갈 수 있다. 내 집이니까. 얘네가 처음 생길 때 이제 내 그런 밈이랄까? 그런 게 있었지. 사실 여기가 좀 더 라썸보다는 잘 나가지. 라썸보다는 라썸도 잘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편의점이 패밀마트. 그리고 롯은 그런 다음에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도 있어? 어, 세븐일레븐 있지.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중국 브랜드들. 젊은 사람 기준이야. 젊은 사람 기준. 아. 상하이 기준에. 아, 화장실 같대. 외형은 똑같죠? 이제 밖에서 보면 이제 키오스크가 있어, 편의점. 결제 방식? 정말 많아. 아, 유니온페이, 그리고 패밀마트 상품권, 지샹 챔버, 저 펜다 그려져 있는 거. 윈샨푸. 저것도 유니온페이 안에 있는 거. 정말 많아. 그걸로 뭐 결제도 되고, 알리페이, 위챗페이, 메이투안, 수즈 랄민비. 나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여기서 그냥 위챗페이, 알리페이, 유니온페이, 메이투안, 그걸로 막 절반 모르고 절반 하지. 그만큼 페이 결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네. 경쟁의 시대지, 플랫폼들. 비슷하지? 다 일본. 빵도 일본 느낌이 굉장히 많다. 여기 봐봐, 자갑이 있고. 일본 과자, 일본 과자. 뭐야? 허니버터치? 야, 그것도 있어. 여기까지 와. 메이플. 조리퐁도 있고. 여기가 아까 그 라오손? 거기보다 크고 이게 얼마야? 24유안. 4,800원? 한국 편의점이랑 똑같네. 미친 가격이야. 이 빵류도 거의 일본 스타일. 한국식. 한국식이라네. 한국식 비빔밥, 고기. 일본식 중국밥이지. 접어먹는 거? 접어먹는 거. 미니메이드. 나 이게 제일 좋아. 난 제로로 줘. 제로? 뭐 안 먹었네. 콜라? 이것도 콜라. 이거 중국 거야? 네, 중국 거. 잘 나가는 거지. 중국산 제로 콜라? 콜라 가격 봐봐, 4.8유안. 편의점 가격 4.8유안이면 680이거든? 700원? 콜라가 좀 싸네, 확실히. 난 이렇게 물을 초대형으로 파는 거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은 중국은 수돗물을 못 끓여 먹어. 물 더러우니까. 5리터짜리네, 5리터. 이건 미국도 이렇게 팔아요. 미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어. 이렇게 팔더라. 나도 안 가보긴 했어. 사실 한국이랑 크게 막 차이가 나진 않는다. 그렇지. 그냥 내용물이 조금씩 달라. 베이스에 있는 중국 현지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술안주들이 중국만의 스타일이 있어. 좀 마라나 꼬치류. 육포. 육포 이런 게 좀 다양하고. 견과류, 말린 과일. 좀 다양해. 성용품을 다양하게 판다, 두렉스. 근데 이거 다 중국 브랜드가 아니네. 다양하게 있다. 괜히 인구 전 세계 1위. 중국 브랜드의 제로 콜라. 콜라 향이 똑같네. 끝맛이 없는데? 파리로 정도? 파리로 콜라? 좀 맛있는 건 아닌. 그냥 싼 맛. 그냥 콜라. 그치, 그런 느낌이지. 근데 여기는 콜라 자체가 워낙 싸서. 그치, 뭐 메리트가 그렇게 있진 않았어? 하여튼 뭐 그렇다. 어쨌든 그렇다. 뭐 편의점은 특별한 건 없고. 맞아. 다만 메뉴만 바뀌었다. 메뉴만 이게 좀 바뀌고 좀 약간 저 프런트 코너. 저게 좀 다양. 좀 다양하. 국물 이런 어묵 있고. 이거는 완전히 이제 일본 스타일의 중국화가 된. 정확하게 좀 중국 현지화가 된. 그치. 그런 모습. 끝? 끝. 오케이.